경상남도가 가축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시군과 축산농가에 폭염 피해 예방 활동과 함께 축산 현장 지도 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화시군은 오는 10일까지 고온에 민감한 닭과 오리, 돼지, 소 사육농가 중심으로 폭염 시 가축 사양 적정 관리와 축사 소독 실시 여부, 차광막 설치, 과밀 사육 여부 등을 중점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9일에는 박석재 경상남도 농정국장이 거창군 젖소 사육농장을 방문해 축사 상태를 점검하면서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폭염에 대비한 가축 재해 보험 가입을 독려했습니다. 한편 도는 오는 9월 말까지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 반 15명으로 여름철 축산재해 대책상황팀을 운영하며 재해 발생 시에는 시군과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